어, 좋아. 어, 양문서가 나와서 또 나왔네요. 어, 그래. 양문서 나왔네, 양문서. 나야, 나, 나. 나야, 나. 두 사람 너무 재밌어요. 아, 근데 무슨 냄새야? 좋은 유황 마늘. 유황 마늘? 아, 팝콘 대신이요? 팝콘 대신이라 마늘을 먹니? 팝콘 대신 유황 마늘이죠? 많이 당황스러우셨죠? 오늘 더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. 예. 이 팝콘보다 맛있는 유황 마늘을 찾아 이른 아침 보은군 회인면으로 향했는데요. 파릇파릇해야 할 마늘밭이 휑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? 어, 소라 씨가 늦은 건가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아니 마늘을 벌써 다 수확하셨네요. 엄청 빨리 하셨네요. 소라 씨 오다까지 언제 기다리고 있어 이걸? 아직 저기 9시도 안 됐는데요? 아침 7시부터 시작했어요. 아침 7시부터 시작했어요. 한낮이래 한낮이. 화가 많이 나셨네. 아니 그래도 요즘에 그 9시 반까지 막 출근하는 회사도 많고 막 그러는데 뭐 언제 자정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어요? 아이 그런 소리 그만하고 저희 가서 오늘 마늘이 낳자. 말도 하지 마요. 그러면은 저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 뜨겁기 전에 빨리 얼른 일해야지. 어제 출발할 걸 그랬어요. 네, 죄송합니다. 요즘 날이 뜨거워서 일찍 하시는 거죠. 네. 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기 전에 하루 정해진 수확량을 끝내야 하는데요. 마늘 수확이 처음인 저는 난감하더라고요. 마음이 급하네. 이거 빨리 해야지. 안 그러면 엄청 혼내실 텐데. 그러니까요. 혹시 요즘만큼 잘해야 마늘 되는데. 마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분? 여기요. 어?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잠깐만요. 이거 이렇게. 아우 이렇게. 저 엉덩이 신경 써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. 이렇게. 좋으셔. 이 자리를 잡았으니 비법을 제대로 배워야겠죠.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? 여기 처음에는 응. 여기 뿌리 밑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호미에다가 이렇게 힘줘서 잡을 땡기는 거지. 그래서 응. 얘를 응. 이렇게 야, 응. 요이 예, 같이 야, 오이지, 오이, 야, 야, 돼. 와, 겨우 뽑았습니다. 얘 힘이 엄청 좋네. 엄청 좋죠. 우와, 야, 예쁘다, 예쁘다 마늘이다. 이거 마늘이 엄청 잘 된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엄청 잘 됐죠 여기는 지금. 아니 근데 보기에는 그냥 일반 마늘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얘가 왜 유황 마늘이에요? TV 같은 거에 섞였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이장님한테 물어보세요. 이장님! 어머,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? 호탕하게 등장하시죠? 아, 이장님! 아니 저기 이게 유황 마늘이 이게 유황 마늘이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? 아, 유황 마늘은 마늘 파종할 때 유황을 땅속에다 넣어줌으로써 이제 마늘이 이게 단단해지고 알리신이 풍부해지거든요. 예, 면역력이 사람의 면역력이 상당히 강해지는 거예요. 그 유황 마늘이 그렇게 단단해요? 예, 단단하죠. 이게 아 이렇게 확인해요? 아이고, 꽤 아팠겠는데? 빨리 해주셔야죠 그러면. 아이고,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. 예, 에이, 아프잖아요. 진짜 아프더라고요. 온몸으로 확인했네요. 이 수확한 유황 마늘은 마치 아이 머리를 묶듯 야무지게 묶어주는데요. 한 움큼에 40개에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. 아니 꼭 뭐 미용실 온 것 같네요. 어머 스님 머리 좀 많으세요. 근데 아버님 진짜 예쁘게 빠르게 되게 잘 묶으시네요. 농사 지으신 지 오래되셨어요? 일을 도와주러 다니는 거지 일은 농사는 안 재봤어요. 아니 아버님 밥도 아닌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? 아 여기 그래 이장님이 동네 이장 일을 봐가면서도 마음이 워낙에 너그러워갖고 또 부탁만 하면은 자정에는 뭐 자기들 일 빼 제쳐놓고 와서 내일 도와줘요. 어머, 이렇게 또 나오셨죠? 어머, 여기까지 왔는데. 어머, 예, 이장님. 마늘이나 한번 먹어. 어머, 호랑이세요. 어쩜게 딱 그 유 타이밍에 들어오셨을까? 마늘이요? 예, 마늘이 당도가 35%까지 나와. 그러면 네? 저기 찬물도 유야 되겠으니까 이장님이 먼저 드시고 그래, 괜찮으시면. 야, 소라 씨 하나 잡고. 어, 예, 예. 눈동자가 많이 불안하네요, 소라 씨. 진짜 드시려? 어머, 드셨네, 세상에. 드시더라고요. 네, 뭐 자신 있게 드시네. 하나도 안 매워. 하나도 안 매워요? 응. 어, 달아, 진짜. 먹어봐. 아, 정말 달다고요? 근데 또 35브릭스라고 하시니까. 아니지. 식감은 아삭한데요. 아우, 제대로 매운맛이더라고요. 아이고, 아이고. 지금 이거 아, 어머. 먹는 게 아니에요? 땀이야, 땀. 그렇게 너무 눈에서 딱히 떨어지는데. 아니, 땀나는 거라니까. 아, 개그맨 아니죠? 이 장면 맞죠? 아니요, 땀나는 게. 괜찮아요, 아버님? 어, 괜찮아. 괜찮아요. 이 마늘은 사과나 포도보다 당도가 높지만 알리신이라는 알싸한 성분 때문에 맛으로 느끼지는 못한다네요. 이 수확한 유황 마늘은 맛을 더하기 위해 서늘한 창고로 가져와
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. 아니 근데 네. 바로 그냥 출하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? 이렇게 꼭 말려야 돼요? 금방 출하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출하하면은 소비자분들이 이 생마늘을 갖다 다 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건조를 해가지고 약 한 달 정도 건조 숙성을 하면은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. 보관도 더 편해지겠네요. 깊은 마늘을 드셔서 그런지 네. 뭔가 이 목소리, 이 박력 있는 눈빛. 네. 이덕환 선생님 좀 닮았어요. 진짜요? 어, 그래서 말했는데 저기 부탁해요. 한 번만 이렇게. 예, 알겠습니다. 네, 7월부터 예, 건조 끝난 다음에 판매 시작하니 부탁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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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황 마늘을 활용한 건강식도 부탁해요. 이 짭조름이 콩콩콩 유황 마늘 장아찌. 냄새는 작고 부드러움은 더한 유황 마늘 백숙. 유황 마늘쪽 무침까지 사랑해 너 마늘. 오늘 마늘 기다렸다. 그대 마늘 위한 보은 유황 마늘 요리 한상 완성입니다. 백숙에 유황 마늘쪽 장아찌까지 함께 올려 새로운 유황 마늘 삼합을 맛봤는데요.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. 그 매운맛이 사라지면서 단맛이 쫙 올라오고 네, 부드러운데 그 마늘의 향이 싹 살아있는데 야, 아유 맛있네. 최고네. 아우 드디어 제대로 단맛 봤네요. 네. 이 푸짐한 유황 마늘 한 상에 기운은 샘솟고 행복한 웃음은 번져갑니다. 많이 많이들 좀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하고 싶은 말은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마늘 작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전 국민들이 좀 마늘 좀 많이 좀 애용해 줬으면 좋겠어요. 개인 유황 마늘 부탁해요. 다시 들어도 똑같죠? 아, 감사해요. 자, 다 같이 유황 마늘 부탁해요. 마늘 마늘. 지금까지 참조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.